찌르십니다. 오늘은 EOCR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베스펌프 판넬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EOCR을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D타임은 기동 시간을 고려하여 기동 지연 시간을 조정하는 노브입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기동하게 되면 전격 전류의 5배에서 6배의 기동 전류가 발생됩니다. 그때 과전류로 트립이 되면 안 되니까 설정된 시간만큼은 트립을 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설정 시간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D타임을 한 10초 정도 이렇게 잡아두었습니다. 이번에는 RC입니다. RC는 모터의 전격전류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전격전류 값을 모르시면 최대치로 설정한 후에 모터를 기동하고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과전류 표시등에 전멸이 되면 그 지점에서 정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모터 용량을 전압으로 나눠서 전류값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모터 전격전류에 1.1배 정도의 값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모터 값이 뭐 5A다 이렇게 전격전류가 나오면 거기에 1.2배를 해서 한 6A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GR입니다. 이건 지압보호 기능인데요. 기능을 사용을 안 하시려면 노브를 F5% 돌려가지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만약에 지압전류 보호를 원하시면 노브를 원하시는 지압전류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한0.6 정도의 설정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모터의 불편형 전류 때문에 GF 표시 등에 점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리셋 버튼은 정상 운전 중에는 동작하지 않고요. 트립 시에 누르면 고장 표시 등이 소멸되면서 초기 상태로 복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리셋 버튼 아주 빠르게 두번 타닥 이렇게 타닥 빠르게 누르면 이제 파워가 점등되면서요. 최종 트립 시 램프가 점등돼서 최종 트립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이유로 트립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